로젠택배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에 글로벌 특송업체 DHL과 UPS가 참여했습니다. 18일 택배업계와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로젠택배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이 17일 실시한 예비 입찰에 DHL과 UPS를 비롯한 국내외 사모펀드가 인수 제안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인수 후보로 거론되던 국내 유통업체들은 예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모펀드인 베어링 PEA는 지난 2013년 미래에셋 PE로부터 로젠택배 지분 100%를 1,580억 원에 인수해 지난해 시장에 매물로 내놨습니다. 로젠택배는 지난해 KGB택배 지분 72.2%를 250억 원에 인수하면서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. 현재 양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 11%가량인 것으로 파악됩니다. 이는 택배시장 3위인 한진택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. 한편 업계에 따르면 베어링 PEA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매각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. KSC 뉴스 김동민입니다.